자, 그러면 우리가 결석이 뭐냐? 바로 이렇게 소변이 흘러다니는 길, 요런 애에서 소변 내에 있는 찌꺼기들이 뭉치는 거예요. 이렇게 뭉쳐졌다 표현하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생겨있는 돌 상태에서 발견이 될 때 우리가 이거를 신장결석이라고 합니다. 문제는 이 돌이 점점 크다 보면 이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죠? 어? 이런 위치에 여기에 생긴 돌도 마찬가지로 크게 신장결석이라고 하지만 전문적으로는 뭐 신우결석, 신배결석 나누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장결석 그러고요. 이 결석이 이제 요 관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. 이 경우는 요 관에서 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관이란 건 오줌이 항상 흐르는 곳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돌이 만들어질 사이가 없겠죠. 대부분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돌이 흘러나와서 이 구간에 막히게 되는 경우,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발견이 되면 요관결석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광 내에 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뭐 드물게 우리가 신장에서 내려온 돌이 방광까지 빠져나온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소변을 보게 되면 이 요관을 빠져나온 돌은 대부분 요도가 더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소변을 보게 되면 다 배출이 되겠죠. 그래서 발견이 보통은 되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서 요 돌을 빠져나갈 수도 없는 정도의 크기의 돌이 이상하게 요관을 빠져나온 경우도 드물게는 있어요. 이런 경우 발견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방광 내에서 만들어지는 돌입니다. 이 경우는 우리가 다른 신장결석이나 요관결석의 형성하고는 조금은 달라요. 이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. 항상 소변을 보질 못해서 오줌보, 방광에 오줌이 늘 평생 남아있는 분들, 항상 오줌이 이렇게 고여있으면 이 부위에서 돌이 만들어지겠죠. 배출도 안 되고.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생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. 그리고 요도에 또 이제 돌이 발견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더더욱이 흔치는 않은데요. 일반적으로 요관을 빠져나온 돌이 요도를 통해서 나오다가 걸리게 되는데 이 경우는 다른 경우들하고 또 임상적인 증상이 아주 극명하게 다르죠. 왜 다르겠어요? 우리가 요도는 궁극적으로 소변이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길인데 소변을 한 4-5시간만 안 봐도 오줌보가 막 오줌 소변 매려워서 못 버티잖아요. 그죠? 만약에 하루를 안 봤다라고 치면 오줌포가 터질 수도 있겠죠. 다시 말하면 요도에 돌이 있다면 당장 소변을 못 봐서 응급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. 이 경우도 일반적인 뭐 돌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방광결석과 요도결석은 일반적인 설명에서 제외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